네, 오늘은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의 저자 이루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이루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좀 꺼려하는 이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조울증, 일단, 저도 네. 뭐 일단 조울증이라는 거는 들어봤어요. 제가 그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기분이 막 좋다가 갑자기 막 기분 안 좋아지고 네. 이런 뭔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의 폭이 좀 크신 분. 네,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조울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 건가요? 조울증이라는 병을 저도 사실 알아보기 전에는 깊이 알지를 못해서 네.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마음이 아프면 걸리는 병이다. 그리고 뭐 진짜 감기처럼 걸리는 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조절 기능 문제로 생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약을 섭취해야 하고 약 복용을 하면서 이게 5년 내에 90%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이게 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이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저도 약 복용을 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요. 확실히 약을 복용하고 나서 네. 삶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기분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고 당연히 지금도 병원을 다니면서 네. 좀 힘들 때나 이게 변화가 좀 나한테 생긴다 싶으면은 조금씩 네.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 조절을 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고 네. 그 찾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은 계속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네. 이게 뇌에 이제 어떤 질환 네. 이런 게 생겨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그런 이제 질병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사실은 네. 이제 뭐 기분이 뭐 엄청 좋다가 갑자기 누가 뭐 한마디 한다든가 혹은 뭐 길을 가다가 그냥 네. 뭐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좀 슬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예 질병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조울증이라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 기분 좋았다 갔다 나빠졌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네. 그냥 본인이 자가 테스트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끝내가지고 아, 나 조울증인가? 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병원을 우선 방문하면 어떠한 양상으로 이게 흐르는가를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이제 어떠한 증상에 이게 딱딱 맞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켜보신 후에 이게 내리는 거라서 네. 그냥 스스로 그냥 내가 기분 변화가 좀 많은데 나 조증인가? 이렇게 그냥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조건 전문의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약간 그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뭔가 상담받고 네.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봐서 작가님도 처음에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뭐 그 병원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아, 내가 병원 찾아가서 전문의한테 한번 상담받아야겠다 이런 뭐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다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은 제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못했어요. 최악으로 이제 치닫았을 때 네. 아, 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나는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계기는 사실 조울증 때문은 아니었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발작이 오고 나니까 이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힘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조울증이라는 병도 알게 되고 이제 공황장애란 진단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약 복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황장애하고 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개의 그냥 뭐 질병인데 그냥 우연히 함께 온 건가요? 근데 공황장애 자체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좀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저도 공황장애가 예전에 20대 때도 왔었는데 네.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 못하고
그냥 살고 응급실 가끔 가고 네. 그때는 또 그런 공황장애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공황장애가 많지가 않고 그냥 유명 연예인들 그쵸. 사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는 일반인들은 병원을 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자체가 이거를 판단을 내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뇌 기능이 좀 이상 있는 것 같다. 좀 찍어보자 이런 말씀만 하시고 아 공황장애 같다 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한동안은 이게 또 뜸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는 조울증이 심해지면서 공황장애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고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게 계기로 네. 아 조울증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공황장애라는 것도 진단받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도 내가 뭐 공황장애인지 이런 걸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공황장애나 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걸 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인지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네.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다고 네,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아, 나 그냥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증상들이 어떠어떠한 증상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네. 아, 뭔가 내가 이상하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선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신 것도 좋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면 네. 진짜 이게 커지거든요. 이 증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증상이 폭도 커지고 그리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무섭잖아요. 병원을 좀 요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를 맞아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내가 아파도 병원을 되게 기피하고 근데 저는 아 정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을 좀 추천드리고 있죠. 네, 병원을 추천드리죠. 이게 버틴다고 이게 스스로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아, 나 할 수 있어. 나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 네. 어떻게든 뭐 운동을 하고 뭘 하고 근데 이런 운동이나 뭐 자기가 뭔가 하려는 노력들 그거는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증상에 정말 약을 병행하면서 그런 부가적인 걸 해야 되지 그 부가적인 요소로 운동만 하고 뭐 내가 자기 개발한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만 이제는 꽂혀서 이제 하다 보면 네. 언제 내 자신이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는 정말 병원에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네. 뭔가 직접 경험하신 뭔가 내가 조울증에 걸리니까 뭐 몸이든 마음이든 뭐 이런 신호가 있더라 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은 보시는 분들 나도 그럼 조울증인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사람마다 증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먼저 왔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왔었고 그 우울증이 좀 더 변화가 되면서 이제 조울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네. 우울증이 왔던 나이가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울증이 왔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그맘때 아이들은 이제는 뭐 웃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 과정 다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수업도 듣지도 못했고 과제나 시험 공부나 이런 것도 시도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너무 무기력해서 솔직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그 나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울증 단계를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쭉 가다가 조울증이라는 증상이 온 거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증상이 나왔어요. 증상이 그냥 그 우울증이랑 정말 정반대의 증상이 갑자기 이게 확 오더라고요. 네. 막 자신감이 막 넘치고 네. 에너지가 계속 쌤솟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네. 네. 이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자꾸 일을 벌리고 이거를 했다가 저거를 했다가 막 뭐든 열심히 살려고 그 에너지를 풀려고 계속 뭐를 시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만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끝맺음을 못하고 시도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감이 또 병행이 돼요. 막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위주인 것 같아. 다 모든 게 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내가 뭐가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런 자신감이 막 넘치다가 우울감이 훅 떨어지고 그런 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증상은 그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증일 때는 막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네네네네.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느낌이 막 들다가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에너지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또 있다가 또 조증 상태가 오면 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 그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뭔가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 조증의 증상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제 막 어떤 걸 뭐 재밌는 거나 뭔가 흥미로운 거 생기면 막 하고 싶어 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뭐 이거에 막 자신감 찰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되게 좋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조증이 하나로 문제로서 보고 나쁘다고 질병으로까지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이 문제가 저도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께 들은 말인데 이 조증 상태가 우울 상태보다 위험한 이유는 이게 확 올라간 기분 상태가 훅 떨어지는 그 구간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 증상이 요즘 이래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훅 떨어지면 그 훅 떨어진 기분에서 무기력함과 솔직히 막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훅 떨어진 그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 넘치고 이런 거는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 후폭풍처럼 오는 낭떨어지가 이제 그게 굉장히 제일 위험하다. 작가님께서 이제 그 책에서 내 정신관리 빨리 찾아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 정신과를 찾아가야 될 시점이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선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제가 11살에 우울증이 왔는데 찾아간 건 35살이었어요. 24년을 그냥? 그냥 지낸 거예요. 그때는 그냥. 환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아, 다들 이렇게 사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냥 이런 생각 정도만 하고 병원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그리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왜 이렇게 항상 죽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나처럼 이제 후회하겠지, 힘들겠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되신 분들이 나처럼 후회 안 하려면 내가 책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실으면 아, 이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아, 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나? 인지를 하고 병원에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 이런 자체가 조기 발견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이제 만성화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우울증도 만성이 됐었고 조울증도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살 때 조울증이 나왔으니까 그럼 만성화를 겪고 나면 어느 순간 정말 아, 내 인생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앞으로 한 발짝 나가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단계가 오거든요. 전 글을 쓰면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책이 단 한 분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다. 내 책이 더 솔직히 팔리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정말 한 분이라도 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병원을 찾거나 이런 도움되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신 표현 중에 내 인생은 답이 없나 이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재벌 2세 3세 빼고는 맞아. 모두가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그럼 작가님 말 듣고 아니 나도 조울증인가 우울증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네. 힘든 일이 많긴 하겠지만 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선택지가 딱 정말 그 죽음 하나밖에 없는 그 선택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지경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선택지가 그거 하나인데 네. 선택을 그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냥 숨만 쉬는 거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저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독자분들한테 정말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병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거나 뭐 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아 진짜 내 인생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들 때 정신과 그 전문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생각 많은 경우도 있을 네네. 거고 나름 뭐 좀 더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거고 한번 실천을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게 어느 단계 가야지만 안 늦은 거예요. 정신과라는 방법도 있지만 네. 상담도 있잖아요. 정신과는 사실 약을 처방해주는 그게 좀 강하고요. 그냥 일반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기관 네네. 그런 기관은 솔직히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처럼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그런 단계라면 당연히 정신과를 가서 약도 병행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지만 네. 아, 나 좀 힘들다. 그냥 누군가한테 상담을 좀 받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좀 알고 싶다. 네. 이런 단계라면은 그냥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정신과를 갈 정도까지 아닌데 가게 돼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그래요? 같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먹을 단계까지 아닌데 네, 네.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좀 센 거를 네. 해주신다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약 때문에 또 힘들어지니까 네. 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초기 그냥 내가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이제 상담을 누가 해주거나 이래서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상담 센터를 좀 가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네. 아 나는 잠도 못 자고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맨날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어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정신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니면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냥 상담센터는 가본 적이 없고요. 네네. 부부상담 받는, 부부상담으로 가봤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네네네. 네. 부부상담을 받아보니 그냥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쪽은 잘 모르지만 네. 부부 상담으로 이제는 상담을 받아보니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상담으로도 이게 내가 좀 치유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네,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담에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상담 받아봐야 뭐 그냥 뭐 그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효과가 있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굳이 상담 받을 필요가 있나? 네 그런 분들도 많을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비용 문제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그 돈 내가지고 좋을 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 받아야 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 같아요. 나에게 맞는 상담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 상담사분을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상담을 우선 받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면 네. 맞는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맞는 의사 선생님, 네. 맞는 상담사분을 만나지 않으면 병원 가기 싫거든요. 상담센터도 가기 싫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고 근데 제가 여러 정신과를 이제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 게 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나한테 맞는 의사가 있고 나한테 맞는 상담사가 있고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나에 대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 상태에서 나를 그냥
약만 지어주시는구나. 네. 이런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분은 정말, 아, 나의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 다니고 싶어져요.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네. 나 마음을 열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분이나 병원이나 다 자신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이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여기 갔다가 상처받고, 저기 갔다가 네. 상처받고, 그럼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는 분은 계시고, 맞는 분을 만나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맞는 분을 만날 때까지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나에게 맞는 정신과 전문을 찾기 위해서 네. 뭐 많이 옮기셨나요? 아니면 운 좋게 한 번에 딱 찾으셨나요? 저는 한 네 번 옮긴 것 같아요. 처음에 다니는 곳은 저의 이제 상태보다는 네. 약을 처방하는 거에 급급한 네. 그러신 분이었고, 그리고 처음과 제가 책에 정말 그 얘기 썼었는데요. 저한테 처음에 갔던 거기에서 이제는 정신과에서 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네. 아직 꼭 낫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저는 이루다님을 치료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냉랭하게 하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갑자기 치유하게, 아, 이 환자는 내가 하기엔 좀 힘든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병원을 발길을 끊지 않고 병원을 이제 옮기면서도 다닌 이유는 네. 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병인지도 제가 알았으니까, 아, 이제 내가 어떤 병이라는 거를 내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제 더 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버틴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쵸. 네. 도저히 병원을 안 다니고는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런 상태였어요. 야, 그러면은, 뭐 정신과 전문의 찾아갔어요. 상담 받고 약을 처방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열이 나면은 해열제 온도 내려가잖아요. 아, 네. 그렇게 이제 효과가 큰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홍삼 먹고도 먹었는데 뭐 좋아지는 거야?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네.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돼서 네. 약을 여러 번 바꿔요. 약을 어떤 약을 먹었다가 이제 내가 그 용량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용량으로 먹었을 때 내가 좀 이게 더 이게 조울증을 조절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다운이 돼서 우울감이 커진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약을 조절해 주시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먹었을 때 바로 맞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는 분들은 그 맞는 약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좋아지시고 네. 근데 이제 맞지가 않으면 계속 약을 바꾸세요. 약을 계속 바꾸면서 맞는 약을 찾으시고 네.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두고 싶고 네.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좋아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느끼면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또 들고 근데 저는 그 약을 바꾸면서 맞는 약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이제는 다 겪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든 쉬운 게 없듯이 이 약을 먹는 과정도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뭔가 나의 그 내면과 만날 수 있는 네. 기회를 접하게 되면은 진짜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이제 죽음이란 삶과 네. 같았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게 네. 그렇게 멋진 말은 아니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였어요. 저는 네. 그게 뭐 멋진 글귀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진짜 우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사람들이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숨을 쉬고 막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하듯이 저는 그냥 아침 돼도 죽고 싶고 점심 돼도 죽고 싶고 네, 네. 그냥 밤에 누워도 죽고 싶고 네.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고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 나한테는
죽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근데 그게 제 의지랑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 맴돌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글을 썼고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 삶 같고, 삶은 또 죽음 같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일상 그거 자체 그대로 그냥 쓴 글씨였어요. 이때 그 생각은 뭐,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이렇게 근데 단지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했다. 예. 삶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겠죠. 네.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얼마나였어요, 그 기간이?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울증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11살. 11살 4학년 때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왜 살지? 왜 살아있지? 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11살 때였으니까 네. 지금 36살이니까 네. 지금까지도 이제는 계속 되어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아마 작년 책 쓸 때 네. 35살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내 삶에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런 글들을 써보고 나니까 네. 갑자기 그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더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고 싶고 네. 여지껏 못했던 거 되게 아깝고 그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나서부터 나 왜 살지 이런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물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도 하고 뭐 네.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작가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사실 네. 이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 전엔 못 느끼다가 제가 약을 끊고 자의적으로 두 달 정도 끊은 적이 있었어요. 아, 의사한테 얘기 안 하고? 네네네. 네. 그냥 몰래 끊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네.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끊고 나니까 이 감정의 높낮이는 없는데 네. 감정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 오더라고요. 그때가 오고 나니까 아 되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아 나는 조증 상태도 안 오고 확 우울감도 안 오고 되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슬슬 뭔가 이 감정이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 좀 이상한데 그걸 느낀 게 되게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제가 슬픈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보고 싶고 슬프다 이런 감정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다시 병원에 가서 여쭤봤어요. 저 왜 이러죠? 이랬더니 아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무감각한 상태가 온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 다시 약 먹겠다고 약 먹겠다고 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고 나서 감정이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고 나서 그때 느낀 감정이 행복이었어요. 처음으로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고 나서 아, 내가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되게 감사하다. 나 뭔가 살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으니까 이제 나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행복함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네. 솔직히 그냥 하나하나가 다 행복한 거긴 한데 네. 그건 좀 너무 뻔한 얘기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가장 행복했을 때가 딸 아이와 카페에 네.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네. 솔직히 그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저 자신한테. 솔직히 요즘에는 자기 개발한다고 네. 블로그를 가나 인스타를 들어가나 정말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되게 아파요. 아파서 들어 누워 있을 때도 되게 많고 막 뭐 한다고 했다가도 다시 못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고 네, 네. 루틴 이런 거 만들고 싶었고 네,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자신이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이러고 있다가 그 아이스크림 한 숟갈 먹었는데 네. 아, 되게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 그때 아, 나 되게 행복한 거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래갖고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참, 그 행복이란 게 참 네 정말 사소한 건데 네. 진짜 사소한 거. 그러니까 네. 행복이라는 게
진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발견하는 거다. 발견. 네, 발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면서 아,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도 추구잖아요. 네. 그런다고 솔직히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뭘 했는데. 네. 근데 이걸 그냥 아, 나 이거 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이걸로도 나 행복하다, 이거 되게 맛있고 하니까 이거 지금 나 이거 먹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하면서 먹으면서 네. 행복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네.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그쵸. 보면 큰 거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아이스크림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아이스크림 뭐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군가 아이스크림 아 먹기 싫은데 먹어서 네. 불행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그게 말씀이죠. 정말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제가 네.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멀리 있다고 정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내가 정말 그냥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영원히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그 행복 하나를 얻고자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그 행복이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사소한 거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자기가 발견해서 그냥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살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다. 네. 보통은 아, 저 사람 뭐 자기 죽고 싶어서 죽는 거네?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강한데 왜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네. 이 자살하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우선은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거는 우선 그 충동 자체는 우선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되게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거 충동이 오는 거지 그게 정말 선택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양면적인 게 다 저는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이라는 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옳다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네. 그 선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 나 이거 되게 옳다 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행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고 그쵸. 건강하고 싶고 네. 사람들 다 누리는 거 자기도 누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도 그 선택이란 단어를 빼야 된다. 아, 그게, 선택한 게 아니다. 네, 그게 되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얘기에 대한 또 글도 보았고 그러면서 아, 내 생각이 되게 맞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제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에 진짜 나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시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누군가가 눈치챘다거나 아니면은 작가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이나 고민들을 말을 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제 진심을 누군가한테 말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 근데 남편이 좀 그런 거에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얘가 그냥 하는 소리구나. 그런 적이 되게 많고요. 그럼 작가님의 그런 심리 상태를 주변에서 눈치채는 사람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막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하면은 야, 뭐 죽을 용기면은 뭘 못해?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 그 말은
마음이 아프고 뭔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거였으면 네.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남편이 오히려 그런 무덤덤하게 나한테 예민하게 반응 안 했던 거 네. 그리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줬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이러잖아요. 잔소리들 막 아, 야, 뭐라도 해야지. 너 네. 맨날 이렇게 있으면 어때? 맨날 이러고, 맨날 죽치고 백수처럼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고, 네. 너 뭐라도 해야지. 운동해라, 걷기라도 해라, 햇볕 쬐라,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게 정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정말, 저는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나는 네 옆에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줄게. 네가 좋아질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막 잔소리로 들리는 막 그런 얘기는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오히려 서운해요. 아, 나 되게 힘든데 왜 지금 저런 소리밖에 못하지? 하고 되게 서운한데 그냥 조용히 나도 이 병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 근데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 이런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옆에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거는 되게 응원의 메시지처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믿고 옆에 있어주는 네네. 게 최고의 그 위로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자살을 생각한다 혹은 뭐 내 삶을 좀 비관한다라는 것은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저는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고 네.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나를 사랑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네. 이게 정상적인 뭔가 건강한 아니고. 관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네. 연애했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우선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없으면 상대방도 뭔가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것 자체도 뭐가 올바르고 뭔가 건강한 인간관계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책에는 네. 아,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 이렇게 네. 적었는데 네.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렇게 써놨는데 왜 나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지금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나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냥 적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뭔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어디를 깨닫 들어가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맞아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네. 몇 가지가 쭉쭉쭉 뜨는데 네. 솔직히 그거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남을 사랑할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게 정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냥 천천히 기다려주자. 굳이 막 나를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세뇌시키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자. 그럼 언젠가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우울증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기력에 대한 건 같거든요. 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네, 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무기력이 학습됐다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뭐 어떻게 겪으셨나요? 저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 조증의 특징대로 이제 저는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네. 근데 또 뭔가를 또 바로 포기하고 이걸 계속 겪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반복되면 아 도대체 이거 시도해봤자 뭐해 나 어차피 그만둘 건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괴감에 막 빠져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진짜 시도해도 다 포기하잖아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책을 읽다가 이제는 그만두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는데 아 저는 굉장히 그 글귀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스스로를 계속 쪼았어요. 막 아. 너는 이렇게 그만두니까 막 못해. 넌 끈기가 없어. 어, 넌 끈기도 없고 이거는 다른 사람 삶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네. 되게 열심히 살아요. 네. 다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자괴감을 막 계속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만두는 게 잘못이 아니라네. 이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이제 좀 전환이 오더라고요. 아 그만두는 것도 뭔가 그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네. 그리고 그 그만두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이게 좋은 거구나.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시도할 때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쵸. 우선 시도를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다 시도를 해보고 내가 그만둘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고 나니까 네. 제 자신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아, 너 자책하지 말자. 내가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만뒀다가도 또 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못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게 실패가 아니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네. 그만두고 싶으면 또 그만둬보고 또 시작하고 싶으면 또 시작해보고 그냥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좀 지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지 말고 실패라는 자체를 지우고 네. 다시 또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네. 뭔가를 그만두고 또 다른 시작이 오잖아요. 그런 새로운 변화도 오고요. 그래서 우선 그 글귀를 읽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실패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리고 그만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나 네. 관점이 바뀐 거군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책에서 다름을 인정하니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다. 여기서 다름이라는 것은 내 삶과 상대방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마시는 거 먹고 다니고 네. 호텔 가고 이런데 나는 뭘까? 맞아요. 이걸 이제 해서 뭔가 우열의 개념으로 바라보다가 네. 작가님께서 이제 다름을 아, 쟤는 제 삶, 나는 나의 삶이다라고 네, 인정하게 네.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은 제 성격이 그 전에 정말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네.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아 내가 다 맞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네 말은 다 틀렸고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인간관계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쵸. 우선 상대방을 밑으로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계속하고 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글을 쓰면서부터 내 삶과 그 사람의 삶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우리의 삶이 좀 다를 뿐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우선 되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나 혼자서 생각했던 그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은 다 틀린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래서 나는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뭔가 이 인간관계 자체가 원만하게 흐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나니까 네. 그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뭔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래 맞아. 저것도 맞아. 이렇게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생기고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작가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네.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이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시점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글쓰기를 시작한 거 되게 네. 단순하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시작했던 계기가 우선 제가 일이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막 맨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니 취직도 못하고 네. 이제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막 취직이 막 환경적으로 되게 안 됐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전자책으로 요즘에 부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한참 그 전자책 부업이 막 이러니까 네.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강의 같은 거를 이제 결제를 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이 그러면 블로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전자책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때 바로 또 블로그를 만들었죠. 네. 블로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글을 썼던 건 아니고요. 블로그에 이제는 서평을 남기는 게 이제 시작하는 거에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서평을 남기자. 네. 서평을 이제 시작하자 하고 막 서평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닥치고 글쓰기라는 책을 제가 읽고 후기를 이제 서평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닥치고 글쓰기 저자이신 황상열 작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좋은 서평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저한테만 달아주신 줄 알고 네. 막 흥분해가지고 네.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네. 작가님이랑 이웃도 맺고 작가님 글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신이 나 있었는데 글쓰기 모임이란 게 거기 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걸 본 게 처음이라 네. 글쓰기 모임? 이게 뭘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작이 어려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몇 주만 쓰면 이제 글이 된다고. 저는 글을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글을 써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 시작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몇 줄 쓰던 글이 이제 나중에는 책 쓰기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글을 쓰면서 뭐 쓰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된 건가요? 왜냐면은 네네네네. 그 당시 모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책을 쓴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몇 줄씩만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걸 시작을 해서 그렇게 몇 달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오래 썼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몇 달? 한 세 달? 세 달 정도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네.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작가님이 내가 글 쓴 글에다가 이제 어떠어떠하다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쓰셨다. 막 이런 얘기 몇 번 들으니까 이게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나 진짜 좀 잘 쓰게 됐나?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 책 쓰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책 쓰기 쓰고 싶다는 게 들었던 게 네. 블로그에 이제는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해 썼던 글인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좀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나서 글을 써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이런 슬픈 과거를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여기다 딱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슷했던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네. 그분들은 정말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분들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책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꼭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쓰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쓰면서 네. 사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술술 이렇게 술술 그냥 정신이 그냥 거기에 딱 꽂혀버리니까 네네. 그냥 막 쓰게 돼요. 그냥 새벽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이렇게 계속 그냥 줄줄줄줄 썼던 것 같고 목표를 딱 두고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술술 써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글쓰기 책을 쓰신 분들이나 네. 이제 뭐 책을 쓰신 분들한테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글쓰기의 치유 효과 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글 안 써보신 분들은 네. 무슨 글을 쓰는데 치유 효과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작가님께서 네. 직접 느끼신 이제 네. 글을 쓰시거나 책을 쓰시면서 느끼신 뭐 글쓰기의 치유 효과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진짜 치유 효과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 그게 뭔가 내 마음에 있던 힘들었던 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치유를 했던 제일 큰 효과가 글쓰기를 정말 통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면서 또 효과가 있었고 이게 내 과거를 쓰는 거잖아요. 내 슬픈 과거, 내 상처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것들을 막 쓰는데 이상하게 쓰고 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때 감정이 이랬구나. 내가 이때 되게 힘들었구나. 그때 상처받았었네. 근데 그거를 사실 쓰기 전에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그 일을 써야지 하고 쓰는 건데 쓰고 나서 읽어보다 보면 네. 아 객관적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내가 그때 어느 정도 아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게 치유라는 거 자체를 제가 경험을 못했으면 이 책 자체가 나오지를 못했을 거고 이 책 자체가 그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치유가 됐으니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전 있었고요. 상처받은 거 있으시면 같이 치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나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제일 컸어요. 제 책 한 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돼서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값어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되게 썼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 심리 상태가 뭔가 우울하거나 혹은 뭐 조증 이런 네. 게 있으면은 사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죠. 나만 보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울증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신 순간이 있으시다고. 사실 오랜 기간 동안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단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기간 중 한 7, 8년 정도는 지금 가족과도 사실 많은 애정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냥 네.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고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네. 사실 이게 사연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나름대로 이제 사연들이 있었고 그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게 끈끈한 정이 있거나 막 사랑이 느껴지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았어요.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똑같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바빠서 이제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저는 이제 아이랑 그냥 집안에만 있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울증이 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를 느낀 게 가족들이랑 제가 뭔가 그런 정이 생기고 끈끈한 뭔가가 생기다 보니까 네. 증상이 더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느낀 게 우선 남편이랑 아이들한테 많이 느꼈는데 남편이 응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 전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 속마음이나 이런 걸 네.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내 병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나를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책을 쓸 때 옆에서 정말 좀 든든하게 해줬어요. 주말에도 나가서 글 써온다고 막 이렇게 나가면 네. 아이도 봐주고 네. 저는 막 몇 시간씩 카페에서 죽치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 줬었고 와.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프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려고 많은 행동들을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우선 되게 지지를 많이 해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아까 행복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큰 거 말고 정말 가족이라도 사랑한다거나 나 너를 뭐 옆에서 정말 응원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사실 그게 오픈이 돼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날 응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날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애정이 가고 했던 거지. 그 전에는 정말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뭐 응원을 하든 지지를 하든 사랑을 하든 이걸 몰랐는데 그냥 정말 그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제는 생각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도 사소한 행동이랑 말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대화로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남편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네. 좀 가장 힘이 됐던 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 힘이 내는 거는 네. 뭐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이나 그런 거고 그리고 글 쓸 때 많이 작가님 이러면서 그랬어요. 이미 난 작가가 된 게 네. 아닌데 네. 글 쓸 때마다 맨날 문 열어보면서 네. 작가님 이러면서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커피도 타다 주고 그러면서 네. 아, 제가 이제 좀 으쓱으쓱했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었고 네. 지금 책 출간이 되고 나서도 아 대단하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많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네요. 진짜. 네, 많이 힘이 되셨어요. 아마 그 작가님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본인이 직접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크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옆에서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옆에서 네가 다 괜찮아질 때까지 나는 너를 믿고 옆에 있어줄게. 이런 말들이 그냥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그냥 힘이 네. 되고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저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네. 정말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데 네. 남편이 저한테 응원해주고 했던 그 말들이 한 줄기 빛이 돼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기적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빛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 힘들어하시는 지금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쑥스러울지라도 내가 그냥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싶을지라도 그냥 나 되게 너 응원하고 있어. 네가 나아질 때까지 옆에서 있을게. 이런 말들 그냥 해주면 그분들에게 정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면 많이 나랑은 동떨어진 사람 이렇게 네.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그냥 그저 행복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이진 않더라도 다 개개인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한테 편견을 갖지 말고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작가님의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이나 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작가님이 이 영상을 보고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신 우울증 혹은 조울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영상에는 담아지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와닿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책에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네네. 어떠한 이유에서든 망한 삶, 저주받은 삶, 태어난 게 잘못인 삶이란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태어난 게 잘못된 삶? 뭐 이런 거? 망한 삶? 이런 삶이 어디 있을까? 저주받은 삶?
이런 삶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그 태어난 그 조체만으로도 되게 그 존재가 되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맞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영상이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네. 좀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워낙 다 다양하니까 증상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여지껏 겪어왔던 것들이 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 이런 영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이제 다 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그냥 책으로 쓰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쓴 거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의 저자 이루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